자, 하이 브리니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컨텐츠입니다. 항상 식용곤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고소의 친구를 별의별 거 많이 먹여봤습니다. 쥐두부도 먹여보고 스티로폼도 먹여보고 심지어 비단구렁이까지 먹여보았습니다. 짜잔, 제가 전에 비단구렁이 이 친구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화석 발굴하듯이 GTP 비단구렁이 이렇게 뼈를 얻게 되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건조시키느라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해놓지만 이제 박제를 할 겁니다. 제 나름대로 박제를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이처럼 이 밀웜들을 이용해서 파충류나 아니면 각각류, 설치류 등등 많은 동물들의 뼈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자, 이 친구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는 빼고요. 자, 뭐로 하냐? 바로 짜잔! 바로 슈퍼밀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진짜 커요. 자, 이거를 잘 못 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깨물기도 해요, 진짜로. 근데 이 친구도 밀웜과이고 똑같이 거저리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밀웜이 아닌 이 슈퍼밀웜에게 오늘은 되게 독특하게도 제가 키우다가 소화불량으로 음운사한 이 비어드래곤을 주려고 합니다. 아마 머리뼈가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뒤에 뼈랑 다리뼈랑 다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 원래 여러분들 만약에 생물들이 폐사하면은 종량제 봉투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우리 밀웜 먹이를 줄 겸 뼈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혐오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기 싫으신 분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넣어 줄게요. 자, 이 슈퍼밀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만 지나도 뼈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반응을 보이죠. 제가 이 친구를 일부러 죽인 게 아닌 음운사로 폐사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먹이를 먹고 나서 소화불량으로 아니면은 질식사로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도마뱀들은 먹이를 삼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슈퍼밀웜은 무너님도 커서 이렇게 피부가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와, 꼬집는 게 보이네.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12시간 후 또는 24시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브리니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출근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짜잔, 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요. 자, 우선은 오, 자, 여기 뭐가 있습니다. 오, 우선 빼야겠다. 자, 여기 하나 뭐가 있고, 한번 찾아. 오, 여기도 있다. 자, 그리고 다른데 한번 더 찾아봅시다. 자, 분명히 갈비뼈나 뭐 꼬리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호, 설마 그 뼈들도 다 먹은 걸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선은 제가 채취한 골격 구조인데 도마뱀이 좀 작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비단구렁이처럼 좀 형태가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좀 아쉽게도. 어허, 아쉽지만 이게 얼굴인 것 같아요. 비어드래곤인데 아무리 새끼여도 이렇게 이빨이 보이네요. 오호, 잔이빨이 있고 엄청 날카롭거나 큰 이빨은 없습니다. 지금 머리 쪽을 뒤집어 봐도 피라냐 같은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 조금 아쉽게도 슈퍼밀웜한테 줘서 그런지 몰라도 잔뼈까지 다 먹어버리는 식성을 가져가지고 지금 몸이랑 다리랑 꼬리랑 이렇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먹어 헤쳐버렸네요. 다음에는 밀웜으로 다른 친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거 슈퍼밀웜은 안 되겠네. 와, 큰 걸로 해야겠네.